다시 태어나면 약간 발레리노가 되게 되고 싶고. 엄마 창작 작품이다?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와? 커플룩이야? 저는 이 상황이 뭐지? 따듬어서 친한 느낌? 코트. 남이 사는 내 인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100시간 인생 교환 리얼리티 너에게 나를 보낸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서로 이제 바꿔서 살기로 한 100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제작진한테 들으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살지 말고 이제 좀 함께 살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자, 정은표 씨가 앤디 씨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일지 예, 만나보시죠. 오, 야, 눈이 이렇게 이쁘게 오냐? 아, 좋다. 오, 여긴 거. 오, 이거. 아, 좋다. 앤디네 회사. 오. 리엘이야. 진짜 정말 재주꾼이죠. 못하는 게 없는. 그렇죠. 잠깐 실수 나의 실수 실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밤늦게까지 연습해. 아,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나 앤디야. 나 앤디야. 아, 저거 좀 그만하세요. 아, 바꿔서 하는 거잖아. 진짜 정색한 거였어. 놀랬지.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많이 작아지셔가지고. 야, 그런 거 그걸 훅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지금 앤디로 여기로 온 거야. 근데 아, 예, 대장님. 그래, 대장이라고 부르니? 네, 저희 앤디 형, 앤디 대장님. 앤디 형. 그럼 대장이로 한번 불러봐. 아, 예, 대장님. 아, 예, 대장님. 야, 앤디는 어때? 강화사기라고. 그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소속사 대표잖아. 어떻게 보면 옆에서 지켜본 앤디 형은 좀 뭘 안 하시긴 하세요. 뭘 안 해? 예. 네. 그냥 술 드시는 거. 가끔 저희랑 같이 술 마시는 거. 그리고 게임. 게임. 네. 앤디가 혹시 여자를 만나는 건 본 적이 있니? 근데 앤디 형이 여자 만나는 거는 단 한 번도. 아,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아니, 진짜.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아니고 일적으로나 네, 여사친이라고 하죠. 여사친 이런 것도 네. 없어요. 근데 왜 근데 이런 거를 왜? 아, 그게 아니고 네네. 내가 앤디 집에서 혼자 살아보니까 앤디가 너무 외로워. 앤디 형 집에서 선배님이 혼자 사셔서 선배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아니, 아니면 나도 앤디 나도 형이 외로워서 똑똑하다. 아니, 나는 앤디한테 감정이입이 됐으니까 네. 앤디가 외로울 것 같다는 얘기지. 아, 그런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아, 여자를 한번 소개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런 걸 물어보시는구나. 취미가 맞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앤디가 운동 좋아하잖아. 네, 골프 좋아하세요. 골프 좋아하고 볼링도 되게 좋아하시고. 볼링도 좋아하고. 그러면 운동을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술까지 좋아하고 말까지 그쵸. 잘 들어주면 아, 그럼요. 이건 뭐 최고겠는데? 그렇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 뭐 해?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진짜 어렵다. 스티커 사진 찍고 이러지 않나요? 그거는 우리 때 얘긴데 스티커 사진은? 아, 뭐 VR 체험관이라든가. VR. 네, 방탈출 카페. 너 그거 해봤어? 방탈출. 네, 저는 멤버들이랑. 야, 그거 재밌어? 그 되게 어려운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앤디가 그런 데 가면 재밌을까? 앤디 형도 되게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앤디?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앤디가 또? 저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되게 똑똑하셨는데 안 똑똑해요? 이미지? 야, 너한테 물어보니까 앤디 형 똑똑하세요. 똑똑해? 네. 앤디 형 되게 머리 좋으세요. 아마도요. 말 더듬는 거 아니지? 아마도 뭐야? 좋으실 거예요. 사실 니엘한테 이제 앤디 씨의 여자 뭐 어떤 이상형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좀 얻고 싶고 그랬는데 앤디 씨가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정말 순진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니엘도 그렇더라고요. 그 회사 방침인가 봐. 정말
여자를 1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모르는 건지.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왜 안 와? 아우, 추워. 아우. 아이,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빨리빨리 좀 오지. 불이 뭐야? 야, 뭐야? 야,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와? 커플룩이야? 아, 무슨 커플룩인 줄 알았어. 야, 오랜만입니다요. 잘 살아 보다. 반갑습니다요. 잘 살았어. 네, 저는.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지. 아이, 너무 행복합니다. 야, 씨, 야, 오늘 내가 저기 하여튼 들어가 보면 알아. 빨리 가자, 빨리. 잘 지냈지? 아이, 야, 어, 나 진짜 야, 이상해. 뭐야, 리아, 빨리 가. 이럴 때 보자. 맞죠? 맞죠? 너는 기억 안 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와.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어, 괜히 갑자기 무서워지려고 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스튜디오. 설마. 아, 어떻게 막 간질간질해. 어, 어머, 여기 오신 거야? 아, 그분을. 아, 그분 상당히 매력적이었잖아요. 너무 예쁘고. 기대됩니다. 엉덩이 아래쪽. 예, 맞아. 진짜 예쁘긴 하시더라. 아까 네. 거기 한번 해봐. 희한하게 제가 MDC 삶을 살다 보니까 예쁘신 분들을 보면 자꾸 관심이 가요. 그래서 MDC 소개시켜주는 분 만들까 봐. 그랬었지. 맞다. 아, 근데 진짜 성격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 무서운데요? 들어와, 들어와. 되게 낯설지? 나도 여기 와봤거든? 앉아, 앉아. 아니 무슨 저기 연습실 같아요. 여기 뭐 안무 연습 받아. 앉아. 어우, 바닥이 아주 뜨거워. 어떻게 같이 살만해? 앤디야? 아,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아니, 밥 해주시죠. 붙지마. 당신은 어땠어? 나 말고 이 젊은 아니 예민한 것 같지. 뭐라지? 여기 앤디씨랑 지원이랑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도 부엌에 있으면 그렇게 막 여기서 빛이 난다? 뭔가 깜깜하게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집에. 아, 근데 앤디도 운동 좋아하고 나도 운동 좋아하는데 내가 저번에 해보니까 여기는 좀 다른 운동 같아. 그래서 앤디 괜찮을 것 같아. 아, 써니! 써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죠? 어? 오셨나? 오시나? 어? 선생님 오셨다. 우와. 나는 이런 운동을 잘 못해. 못하지? 네. 공놀이는 잘해요. 선생님. 공을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 아니, 저러세요. 아니, 저러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러도 이때까지 몰랐어요. 표정이 진짜 당황한 표정이에요. 네. 이 상황이 뭐지?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선생님. 아니, 저러세요. 아, 아, 이렇게. 아, 예. 지웅이 아버님. 네, 네. 지웅이 엄마. 아, 네. 선생님 미인이시죠? 어, 진짜 감사합니다. 미인이요? 워낙 미인이시고 네. 키도 크시고 어, 그러니까 나이도 지금 20대 중반이에요. 와. 아니, 아니 나이를 많이 깎으셨어요. 좋아하시더라고. 사실은 내가 좀 고백할 게 있어. 앤디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앤디를 좀 소개팅을 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딱 찾은 게 선생님이냐.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운동 좀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찌릿찌릿 좋아. 어색하면서도 뭔가 설레면서도 지금 저거 제 소개팅인 거예요? 아니 선생님한테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아니 내가 소개팅이라고 안 했잖아. 아, 내가 그때 말했어. 의사를
가만있어봐. 미혼이 씨죠? 미혼이. 네, 아주. 남자친구 없으신가? 있으신가? 아니요, 없어요. 아, 그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이렇게 운동을 좀 잘해야 될 거예요. 좋아하는 분이 좀 좋겠죠? 아, 운동을.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건강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살신성인 하셨네요. 아, 진짜 힘들었어, 진짜. 아, 야단 맞는 것 같아. 아니, 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같이 운동을 오겠다. 저희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온 거지, 소개팅이 저희 아니에요. 집에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선생님 제자로 온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긴장할 뻔했어요.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제 마음속엔 소개팅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놀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좀 주제넘었어요. 서서 시작하고 스트레칭 먼저 네네.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양말 조금만 더 걸으세요. 그리고 제가 등을 댈 거예요. 그러시면 지금 제가 안 보이시잖아요. 네. 말하는 것만 듣고 동작을 하셔야 돼요. 네.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앤디 긴장한 것 같아요. 앤디가 지금 놀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말이 없으시죠, 오빠. 아니 뭘 시킬지 몰라서 지금도 두려운 거예요. 얼굴이. 서로 만약에 앞으로 내려가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건드리면 한 명이 앞으로 넘어져요. 아. 사실은 그냥 부딪히지 않고 내려가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머. 와 이게 집중을 하시면. 아 이러면은. 오. 집중을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안 부딪히고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천천히 서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네. 아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진짜 힘들어. 전 다 내려왔어요. 이게 뭐라고? 괜찮아요? 오케이.